오늘 썬데이 메이플 어비의 반값이 한 세 달 만에 돌아왔다 그러죠. 저는 메이플 시작하고 나서 처음 맞는 반값인데 일단 제가 오늘 돌려야 될 옵션 보공 20을 제외하고 크리티컬 확률 유니크 옵션 15에서 20%, 그거 하나 좀 아씨 이렇게 시끄러. 일단 제일 원픽이 크리티컬 확률 15에서 20% 유니크 등급으로 다 뽑는 거고, 일단 유니크 등급이 뜨기만 하면 나머지는 카서큘로 조금씩 조절 가능하니까. 그리고 크왁 다음으로는 법지 혹은 상추댐 유니크 등급,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 개를 노리고 있습니다. 보공 20은 가져갈게요. 일단 보공 20을 가져가는 선에서 두 개를 잠그고 오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. 크왁 20이 뜨길 바라는 마음으로 20채널. 아, 지금 20채널 주네. 첨탑으로 갈게요. 오늘 준비한 것은 소소하게 무공의 훈장 일단 600개 정도 준비해놨거든요. 얼추 한 200억 메터치 정도 준비했거든요. 그리고 기본으로 있는 거 지금 싹 다 긁어모아가지고 47만, 얼추 한 650만 정도 돌리는 거예요. 650만. 만약에 오늘 안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오늘 안 되면은 다음 세 달 뒤에 2천만 제가 준비해 오겠습니다. 두 개 잠그고 이제 돌리기 시작할게요. 노리는 오븐 일단 원픽이 크왁, 두 번째가 상태 이상 추뎀이나 법지 갑니다. 유니크 등급으로요. 일단 갖고 있는 거 일단 다 쓸게요. 마치 이거 이게 잡업이 존나 많이 떠. 드롭 오퍼 힘, 이게 옵션이 떠도 그 옵션 등급이 또 레어, 에픽, 유니크, 레전이 있어가지고 그 중에 유니크 등급이 또 떠야 돼. 레전은 맨 이쪽에 밖에 안 뜨고, 해당 옵션 뭐 버프 지속이나 상추댐이 떠도 그 유니크 등급으로 또 안 뜨면은 또 돌려야 돼. 아, 상추댐 4% 돌릴게요. 7-8%가 유니크로 알고 있어요. 빠릿빠릿하게 가겠습니다. 일단 가지고 있는 거에서 나올 거란 생각은 안 했어. 생각보다 존나 금방 쓰네. 상추댐 2% 돌릴게요. 이렇게 일단 47만 순삭 명성치 리필 좀 하겠습니다. 100만씩 채우고 할게요. 이게 근데 먹는 속도가 좀 느려가지고 100만 일반 몬스터 저거 무시하고. 야 잠깐만, 야 법지 34. 아 이게 근데 이게 약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버프 지속을 쓰는 옵션이긴 하거든. 근데 필수라고 하기에는 쿠악인데 이거를 잠그면 이게 9,000원으로 오르거든요. 셋째 줄에서 크리가 뜰 확률이 오르기도 하고 한 번에 한 줄만 돌아가잖아. 확률이 확 낮아져. 그러니까 이것도 잘 안 되는 옵션을 맞는데 한 줄로 크리 띄우기? 일단 잠그고 90만 포 쓰고 그래도 500만 남잖아. 5천만 남잖아. 500만 500만 남으니까 생각보다 일찍 떴거든. 잠그고 90만만 돌리고 한번 다시 고민해 봅시다. 드롭 럭 럭 인트 매회 힘 방어 인트. 야 묶는 거 봐. 드랍률 인트 인트. 뭐야 이거. 아 깜짝이야. 점프력 씨발. 기다려 봐봐. 살짝 심상치 않은데 막줄에 유니크 뜨긴 뜨냐? 버프지로 풀게요. 만약에 법지가 한 번 더 들어온다 그럼 쓸게. 잠글게. 이렇게 둘 다 영원히 나오지 않았다. 이건 뭐야? 방어력이 20%만구나 천바 저거. 저런 옵션이 있네? 법지 13% 커였구요. 야 드랍률 15%. 아깝긴 한데 그냥 돌릴게요. 이렇게 200억에서 무과금이냐 설마? 살짝 쎄한데?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! 주유 좀 할게요. 벌써 3분의 1 썼어요. 에우렐 한번 갈까 간만에? 아 크랍 좀 뜨라고 제발. 아니 구경을 못하냐. 야 법지는 짜잘하게 존나 잘 나온다. 야 뭐야 이거 3연속. 야
없지 너 질척이지 마 진짜. 그리고 두 번째 줄 버프 지속되면 흠칫흠칫하네. 크왁도 크왁인데 아니 크왁 말고는 다 뜨는 것 같은데 옵션들이. 제발 숨지 마 크왁 제발. 얘들아 좀 쎄하다 이거. 지금 반 썼거든요. 100억 매수 일단 날라갔거든요. 왜 또 지금 예? 원기 형한테 그 드리는 기도는 부족해요 레트니.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. 전 받은 게 없는데 기도를 왜 해요 X한테. 보세요 지금 예? 원기 네. 형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원기 형이 안 주시는 거 아니에요. 정성이 부족해 정성이. 아니 걔는 저한테 해준 게 없다고요. 너한테 해준 게 존나 많겠지만 그렇게 삐뚤어지는 상태에서 지금 클릭하니까 아, 될 것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. 좀, 좀 마음 좀 그런가? 착하게 먹어보세요. 예? 아 진짜 제발 원기 형님. 아니 이제 원기 형님한테 에? 나 지금 원기 님이 네 친구야! 어? 죄송합니다. 원기 님이 네 친구냐고! 죄송합니다. 자리 좀 옮겨볼까요 존등님? 아 자리를 일단은 첨탑으로 가세요. 또 첨탑으로 예토전 돌아갑니까? 어 원래 첨탑이었어요? 네 첨탑에서 법지 하나 띄우고 그거 그냥 다시 돌렸어요. 그럼 첨탑 말고 저기로 갑시다. 공수교육원 갈까? 크왁이니까? 공수교육원 가야지. 여기 맞아요? 네 거기입니다. 크왁 주시면 바로 100만 캐시 충전할게요 원기요. 애트님 이게 지금 예? 네. 무력 센서 알죠? 무력 센서. 어. 지금 무력 센서를 너무 많이 켜놨어요 지금.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 그 돌려볼까? 돌다 그런가? 보니까 나와버렸네 이런 느낌으로 해야 돼요. 아시겠어요? 그런가? 아니 솔직히 크왁 안 나와도 뭐 팬텀 그치? 링크 쓰면은 100번데 뭐 당연하지. 아, 심심한데 한번 돌려보자 얘들아. 200원에서 그거 뭐 다음 달에 숙제 한번 더 하지 뭐. 강제가 성이 없어서 원기신 안 오시지 않네. 강제 원기 형님 살아갑니다. 그래 어? 마음이 있어야 돼. 카테고리 메이플 스토리로 간만에 바꿀게요. 제가 카테고리 웬만하면 안 바꾸는데 간만에 한번 바꾸겠습니다. 이거 만약에 안 뜨면 세 달 뒤에 2천만 준비해서 쫀득이 집 가야겠다. 쪼기가 뭔가 명당인 것 같아. 야 아예 처음에 법지 떴던 첨탑으로 돌아갈까? 차라리? 아 첨탑이야 역시 첨탑. 역시 첨탑인가? 야 첨탑으로 다시 가. 근데 여태까지 한 번에 안 넣은 거야? 그거? 아 진짜 돌아버리겠네. 나 왜 이렇게 운이 없냐 그냥 진짜 씨. 애트님 진정 아 한번 뽑아볼까 느낌 오케이? 아 네 화내면 줄 것도 안 준다고. 네 아니 어떻게 한 번이 안 뜨냐? 아 상추된 8퍼가 유니크 최대 호비긴 한데 하여튼 이대로 뭐 크왁을 버릴 것인가? 레트님 크왁 하려고 이거 이지랄한 거 아니에요 지금? 아니 근데 솔직히 이거 쓸 것만큼 법지 안 버렸지. 그건 맞지. 아니 법지 근데... 지금 32% 벌었는데 이걸 써? 오늘 크왁 먹으러 온 거 아니야 코레트? 근데 제가 보기엔 님들아 이거를 버리고 한 개만 돌린다고 한들 아니면 얘를 아니 그러니까 두 개를 돌리건 한 개를 돌리건 일단 오늘은 제가 보기엔 패배했어요. 아직 제가, 100만 남았잖아 아직. 제가 세 달 뒤에 2천만 모아올게요. 일단 오늘은 제가 패배한 것 같아요. 인정합니다. 일단 졌고 나머지 일단 다 빤 다음에 두 개 킵, 두 번째 줄 킵하고 세 번째 줄만 돌릴게요 오늘은. 나도 약간 노릴만 하면 노렸지. 근데 이거 약간 어림이 없어. 얘들아 여기까지 하자. 뭐 17만 남은 거 중에 뭐 뜨겠냐 씨발놈의 게임 진짜. 쓰다 버리자. 다음에 2차전에 기약합시다. 세 달 뒤에 딱 돼 진짜.
씨발. 아 씨발. 나는 왜 맨날 지는데 대체 왜 맨날 지냐고 나만. 진짜 내가 나도 많이 썼는데.